어느 한 분이 아 저기 오은주는 오은주가 벌어서 집에 밥 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어떤 가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가 사춘기였었나 봐요. 그때가 노래 제일 하기 싫었어요. 그렇지만 노래라는 게 즐겨야 되니까 그래도 나의 그 노래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쭉 하다 보니까 또 오늘 이 시간까지 왔네요. 노래는 자꾸 행복한 거죠. 대중들의 박수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박수를 많이 쳐주고 또 저를 잊지 않고 아 어렸을 때 오은주가 지금 이렇게 왔어 정말 새로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도 이렇게 와서 저희 팬들이 와주셔서 영광이라고 말할 때가 저는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래들을 저한테 이렇게 히트나게 해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감사한데 대중이 저를 원한다면 어디든지 가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가수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다가온 살며시